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올해에는 2월의 29일까지 있는 윤년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주기를 1년이라 하고 365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1년은 365.242일이 됩니다. 이걸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일수가 하루하루 넘쳐 밀려버리고 나중에는 눈이 오는 8월 또는 무더운 2월이 되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년마다 한 번씩 2월에 하루를 추가하여 달력과 실제 계절의 차이를 맞춰주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2월의 29일을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날이 공짜일까요? 모든 날과 수는 시간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므로 모든 날과 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공짜로 생긴 날이라고 헛되이 보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거저 생기는 것을 공짜라고 부릅니다. 우리 속담에 공짜를 좋아하면 머리가 벗겨진다는 말도 있듯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처럼 우리는 공짜를 너무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공짜로 자동차를 준다고 받았다가 캐피탈에 대출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는 공짜로 받은 음료수를 먹고 기절한 후에 깨어나 보니 모든 물품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는 공짜로 핸드폰을 받았는데 나중에 신종 사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거저 준다고 외치는 공짜가 너무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공짜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공짜를 분별하고 공짜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대처해야 할까요? 영적인 부분을 첨부하여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짜는 폐망의 지름길입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은 무역 적자를 타개하려고 값싼 인도산 아편을 축구공 모양으로 만들어 약상자에 넣어 밀무역으로 청나라에 유통시켰습니다. 당시에는 청나라에서 아편은 약으로만 유통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 판매하면 약 1000배의 이익이 남을 정도로 인도의 아편은 저렴했었습니다. 그 결과 청나라에서 아편 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했고 사회 최하층까지 아편에 손을 대게 되면서 사회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의 아편 수입량은 1770년대에 연평균 200상자였지만 1838년에는 1년에 4만 상자까지 수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아편 중독자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1800년 이전 중국 전체 인구가 약 3억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편 중독자가 10만 명이었지만 1839년에는 1000만 명이 아편에 중독되었고 아편 전쟁 후에도 아편 중독자는 계속 늘어나서 20세기 초에는 약 4천만 명이 아편에 중독되고야 말았습니다. 중국은 영국의 계략에 말려들었고 결국은 홍콩 등 일부 지역의 영토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약용으로 사용했던 아편이 밀무역과 무료 제공, 즉 공짜로 나눠주는 이벤트에 취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비극을 겪고 말았습니다. 옛 문헌에는 하루에 세 번을 공짜로 받을 수 있었고 아편을 일가족 4명이 나눠 사용했을 만큼의 아편을 공짜로 주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느 날인가부터 공짜 마약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옛날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공짜로 나눠주는 마약은 대도심의 중심에서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독버섯처럼 피어 모든 이들에게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짜라고 다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짜를 즐겨하면 그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옳지 않은 것을 배척하며 길이 아니면 그 길에서 돌아설 줄 아는 담대한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공짜 속에는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대부분 욕심이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귀는
영혼을 낚시질 할 때 공짜라는 미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공짜는 미혹이요 유혹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는 먹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알고 말했던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을까요?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은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보다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드러나는 악한 성품인 것입니다.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공짜입니다. 공짜는 원수마귀가 뿌리는 유혹의 미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공짜에 손을 대거나 공짜로 수익을 내려고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최선을 다하십시오. 매일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흘리십시오. 수고하고 쌓은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받고 거저받은 것은 모래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주님의 것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짜로 유인하려고 합니다. 공짜를 따라가다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게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